밑에 사람은 다 좋아했고. 왜 그래? 자기가 총대를 밀거든. 그리고 명령 받았는 걸 이건 아니지 하고 막 어겼어. 그러니까 위에서는 좋아할 리가 없어. 근데 그 어기는 이유가 나 위해서가 아니고 팀을 위해서고 누굴 살리려고 어겼다는 말이야. 마지막 이거 얘기할 수 없는데 안 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뭐 그런 거 결국은 자기가 실력이 받쳐주니까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가 해냈잖아.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 다른 팀이든 같은 팀이든 내가 뭘 해도 날 인정 안 해주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인정 이럴 때가 와. 그럴 때. 좀 포인트가 있고. 그때가 아주 그냥 쾌감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이지. 그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니?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목표가 될 수도 있는. 있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그렇지. 우리 비행기가 다른 비행단 가서 퍼진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게 이제 뭐 비행을 하다가 아무래도 전투기다 보니까 이제 여러 지역 동해상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좀 원거리 비행을 좀 많이 하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비행단에 내렸어. 근데 우리 거잖아. 얘를 어떻게든 데리고 와야 되잖아. 얘를 수리해가지고 가져와야 돼. 그게 우리 비행단의 대빵 그러니까 단장은 그게 제일 예민해. 그렇지? 그럼 어떻게든 얘를 빨리 가서 수리해갖고 빨리 갖고 와야 되는 게 왜냐면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거든. 그렇잖아. 고민하는데 나보고 다 부르더라고. 야, 너 가서 이거 해결할 수 있겠냐? 됩니다. 자신은 없었어, 없지.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뜯어본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 양반이 가갖고 얼마나 개판 쳐놨을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일단 된다 그랬어. 이건 기회다. 이건 기회다. 된다 그랬어. 갔지. 헬기 타고 갔어. 급하니까 단장이 바로 헬기를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일단 브리핑부터 듣자. 그래서 기장, 그다음에 그다음 조종사, 그다음에 지금 여기 정비했던 사람 브리핑만 1시간 반 들었어. 쭉 듣고 나서 잠깐 시간 좀 달라고 그러고 30분만 시간 달라고 그러고 고민을 해봤지.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거지 이제. 그때 문제가 됐던 게 그 윙 플랩 시스템이었어. 이게 안 되면 비행기 못 해. 요거 다 떼갖고 분리해서 이거 다시 끼우자. 그치, 작업을 다 했어. 그래갖고, 통화됐지. 그리고 그 비행기 그날 밤에 왔어. 나 또 헬기 타고 오고. 그 선배는 프라이드 타고 오고. 그러면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후배라도 와서 물어보고 왜 자기가 해결 못한 걸 내가 해결했잖아. 그럼 와서 좀 물어보고. 자기도 배웠어야 되는데 그 정도 인격이 안 된 거지. 결국은 다른 부대로 가더라고. 갔어. 그 가는 바람에 내가 빨리 진급을 해버렸지 또. 내가 일을 단독으로 나가서 일을 진행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나갈 때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밑에 후배를 데리고 나가. 하사 하나 둘 정도 데리고 나가. 일의 크기에 따라서. 그럼 데리고 나가서 일을 하는데 내 위에서 뭔가 잘못 짓이 하거나 아까 이제 뭐 부대에 있는 뭐 그 비행기 담당하는 기장 내지는 뭐 거기 부대 부서장 뭐 이 사람들이 엉뚱한 요구 자기 이해 논리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막 했을 때 거기에 내가 싫은 소리를 못하면 결국은 나한테도 먹칠이고 내 후배들한테 먹칠이야. 근데 내 후배들이 그걸 모를까? 알잖아. 근데 거기다 대고 아 얘 그리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데도 내가 들어줘? 그러면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야 네가 해 그리고 내 후배를 시켜야 되는데 난 그건 못하겠더라. 그래서 실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게 거기서 내가 노를 할 수 있으려면 내 실력이 받쳐줘야 노를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봐봐. 비행기가 한 대가 급한 게 퍼졌어. 그러면 내가 욕먹기 싫어서 거기서 된다고 얘기해버리면 내 밑에 애들 다 죽어나는 거야 이제. 그치. 그건 아니지. 그런 게 용기이기도 하고 실력이기도 한 거야 한편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싫은 소리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내 위든 미치든 내 옆에 동료든. 근데 그게 이제 싫은 소리가 비난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조직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라는 걸 평소에 내 인성이나 내가 했던 품행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정도의 이미지 관리가 내가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그럴 때 이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지. 그건 실력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냥 일만 잘하는 거야.
진짜 실력이 있으면 옆에 사람들 가르쳐 주고 후배들 리드하고 해갖고 오 1인분 이상 하는 거지. 2인분 3인분 해내면 얘를 뽑아다가 그 위 상위 부서에 올려. 실력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누구보다 일을 잘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한 사람 뭐 이상을 해낼 수 있게 친해지 된다 뭐 이런 것도 실력이.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한 가지만 오래 하면 그 직무 능력은 좋아질지 몰라도 지금 시대에 한 가지 직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볼 때 3년 이상 투자할 만한 직종은 없다고 보거든.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그거 다 기계해가 그 정도 하려고 그러면 비효율적이라 그 정도면 다 기계가 한단 말이야. 자동화되어 있고. 그렇다면 하나의 업종에서 하나의 보직에서 한 3년 정도 했다면 바꿔야지. 다른 일이야지. 이거하고 해갖고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지. 또 개발을 해내고. 그게 지금 너희들을 볼 때는 이직하는 거고 너희들이 아 지금 이 보직에서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뭘 공부해야 하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하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사람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치?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 특히 아 이 부서에 특히 이런 부서 이 기계 쪽에 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오고 근데 그걸 그 당시 상황은 그 당시에는 참 네가 손해보는 거 없고 내가 등신 같은 짓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 거야. 나도 있었어. 많이 있었어.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건 언젠간 보상을 받을 거다. 실제로 그래.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저렇게 한다고 나도 그럼 그런 짓을 해야 되나? 난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나는 내 스타일대로 그냥 가면 돼. 그래서 내가 예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좀 손해보면 계속 손해보면서 살면 나랑 똑같이 손해보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져.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해도 무거방해. 그러면 딱 겪어보니까 저 사람은 아 쟤는 절대 나한테 손해 안 보려고 그러네. 굉장히 이기적이네. 그럼 걔는 오케이 한번 알았잖아. 그 사람의 성향을 알았잖아. 내가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그 사람 성향을 내가 몰랐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계속 그러다가 언젠가 큰 걸 하나 잃을 수도 있어, 그 사람한테.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절대 그 이상 난도 높은 거래는 안 할 거야. 그건 그 회사 오너도 마찬가지야. 그 회사 필요하니까 그냥 이용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더 많은 걸 투자하거나, 더 많이 이 사람을 성장시키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가는 과정이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는 건 아니고 이런 사례도 있고 이런 사례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 일단 지향점을 이쪽으로 두는 게 포장하는 그래. 시점을 쓰시죠. 결국은 다 사람이고 아직도 내가 사람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누가 내 옆에 남아있느냐인데 끝까지 가면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놓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고 더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남아있지. 그치.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아, 사람의 성격이 이렇구나.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기준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런 거에 흔들리질 않아. 지금 그런 좀 약삭 바른 사람들한테 좀 지칠 시기이긴 한데, 원래 인간이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모습들,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 이거 보면 이제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좀 생겨. 또 이전에 읽었던 책들과 연결되면서 또 설명되는 것들도 좀 있고 참 신기한데 내가 이거를 일부러 막 뒤져서 이 책을 찾은 건 아니거든. 되게 서정적이다. 근데 공부할게도 딱 나한테 필요한 내용이 탁탁탁탁 와. 그래서 아주 난 만족스럽게 읽었어. 난 오늘 이거 다 읽었는데 아주 추천해. 아주 추천해. 이것도 몇 번씩 곱씹어서 읽을만해. 근데 이전 지난달 책보다는 좀 쉬우니까 빨리빨리 넘어갈 거야. 그 남아의 실력이라는 부분 지금 20, 30대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실력은 조금 의미가 다르겠지. 끊임없이 계속 인간에 대한 공부는 해야 된다고 나는 봐. 그거는 죽을 때까지 써먹을 거거든. 왜 파도 인간을 이해하는 건 정말 어려워. 그래서 오죽했으면 심리학이 아니라 이런 천체, 여기 이게 다 물리학자들이거든, 이 사람들 다.
물리학자들이 쓴 책을 보고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생기는 거지? 여기도 나온다는 얘기야.